뿅! 안보험 가입하고 계시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안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혹시 암 진단금 얼마나 나오고 중대암일 때 얼마나 나오고 입원비, 수술비가 정확히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고 불필요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 보호망이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휘르르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이 많은 사람들한테 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암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보고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신 분들도 거의 암보험을 한두 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암보험 가입했을 때 진단비가 얼마나 나오고 또 유사암 진단비, 갑기, 경제, 대 다 아시잖아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종양,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C코드, D코드 구별 없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유사암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고 암진단금은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정작 보험설계사인 저도 암진단금이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일반 분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허다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험왕이 기존에 암보험 있으신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에 있던 보험들을 일단 다시 한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걸리는 일반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특히 33%라는 무시무시한 확률적으로 일반암 많이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암 진단 시에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고 또한 유사암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예전 상품들 보면 일반암의 10%나 20%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일반암이 내가 얼마나 가입이 되었고 유사암은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 암 입원비는 솔직히 가입을 안 하는 추세인데요. 뭐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요즘에 중대암 걸려도요. 요즘에 4일, 5일 정도 넉넉 잡아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한 다음에 바로 통원 치료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암 입원 일당은 예전에는 4일째부터 보장이 되긴 했지만 요즘엔 또 첫날째부터 나오잖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고 4일, 5일 정도 보험금을 받는데 왜 그리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 그래서 암 입원 일당은 솔직히 요즘에는 거의 가입을 안 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납입기간이 아직 오래 남았으면 삭제를 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쥐어짜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그 납입기간이 완료됐다 아니면은 뭐 몇 년 안 남았다 그러신 분들은 유지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암 수습인데요. 뭐 유사암 수습이나 요즘엔 또 여러가지 수습이 돼서 한도가 높은 수술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면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는 진단 쪽으로 진단금 받을 때 깔끔하게 일시금으로 나오는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시지 암 수술비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보험료 또한 그리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암 입원비나 암 수술비는 거의 가입을 안 하고요. 암이랑 유사암 진단금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5대 고혜감이 있어요. 췌장암, 식도암, 뇌암, 백혈병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10대 고혜감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5대나 10대, 16대 고혜감도 좋긴 하지만 뭐 10대나 16대 고혜감은 일반암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혜감 이런 부분들 싹 다 정리하시고 일반암과 그리고 유사암 쪽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험료는 정말 부담이 돼. 하지만 뭐 위, 간, 폐 어떠한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10대, 16대 고혜감 넣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뭐 16대, 10대 이런 10가지, 16가지만 보장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일반암과 유사암만 넣으셔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뭐 면역치료인 카티 그리고 또 표적항암치료죠. 이런 부분들도 넣으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일단은 항암치료 같은 경우는 시인 포가 수까제나 아니면 그 외에도 일단은 뭐 요즘에
그 항암 치료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원비 한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표적치료나 아니면은 카티 아니면은 면역치료 3세대죠. 이러한 부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넣으셔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보험료가 좀 올라가면 그때 삭제하셔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암보험 있으신 분들은 뭐 표적치료나 면역치료 이러한 항암치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시 추가적으로 가입할 때 조금씩만 넣으셔도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가입했던 뭐 2차 암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혹은 계속 받는 암보험. 첫 번째 암 진단받기도 쉽는데 2차, 3차에 진단금 준다? 아니면 계속 진단금을 준다? 생활자금을 준다? 내용은 그럴싸해요. 하지만 첫 번째 진단받을 때 많이 진단금을 주는 쪽으로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계속 받는 암보험도 나쁘진 않지만 보험료가 비싸요. 차라리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에서도 예전에 암 기왕역자, 암 환자분들도 다시 한번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2차, 3차보다 처음에 1차적으로 진단받을 때 중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하에 저 보호망이 아침에 이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필수 영상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암보험 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2대 질병도 준비하셔라.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